춥고 인해 밥상 그 여섯 번째 이야기는 태양의 도시 대구로 향합니다. 능금꽃 향기로운 이 도시에서 무척이나 아름답고 정다운 하늘빛 꿈을 꾸었다죠. 축구인의 밥상은 그 꿈을 만든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대구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카페도 그중 하나인데요. 조광래 대표이사님, 잘 지내고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대구, 예로부터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불리던 곳,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시기에서 섬유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선도했던 곳. 하지만 이 대구는 분위기가 조금씩 침체되고 있는 도시라고 해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대구라는 도시에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축구인데요. 어느덧 대구FC는 단순한 시민구단에서 K리그의 인기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구FC의 활력소를 찾던 중 이진용이라는 선수를 발견했는데요. 대구의 이진용에게는 어떤 특별한 밥상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내가 대구 이진용 선수에 맞네요. 먹기 오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진용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오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진용 선수 메뉴 두 개를 딱 추천해줬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새싹 한근 두루치기랑 네네. 비빔 돈가스 없나요? 저희 비빔 돈가스는 지금 빠졌어요? 네. 아 그러면 예, 네. 돈비 돈가스 하나 하고 일단 두루치기 그렇게 예. 두 가지 두루치기예요. 예. 두루치기를 먹어야 되니까 수저가 있어야 되고 돈가스를 먹어야 되니까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야, 일단 무기 4개를 들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원정 팬들은 대파게 온 김에 들르기는 좀 어려운 곳입니다. 중심가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대구 팬이라면 한 번쯤은 와봐야 되는 곳이 아닐까. 거의 뭐 여기는 이진용 박물관입니다. 네, 돈가스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뭔가요? 돈가스 소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돈가스가 나오고 돈가스 소스가 따로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찍먹이라서 참 좋습니다. 두루치기도 오, 양이 진짜 많네요. 이 새싹 두루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진용이 정말 많습니다. 온통 새싹이에요. 새싹으로 쌈을 싸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쌈 싸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돈가스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빵가루가 대박이다. 와, 야, 이게 정말 소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뭐 분식집에서 먹는 돈가스 이런 그 소스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소스가 따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돈가스는 세징야의 원맨 플레이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아까 전에 먹은 돈가스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새싹 한근 두루치기가 16,000원인데요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돼지고기 600g이 들어갑니다. 새싹을 보시면 이게 잔뜩 올려져 있어요. 정말 가성비 좋은 맛집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루치기에다가 일단 추천한 대로 맵다. 사실 이진용 선수가 이 메뉴를 저에게 추천해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시키면 공깃밥 두 그릇 뚝딱 간다. 근데 진짜로 먹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맛있게 매우면서 밥이 땡겨요. 딱 두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존맛. 공깃밥 순삭이다. 밥 순삭. 대파게 왔다 들렀다 가기엔 좀 힘든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꼭 들르세요. 맛있습니다. 불향이 확 돌면서 이 새싹이 또 나름 매운 걸 잡아주니까 끊임없이 맛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새싹으로 새싹 이진용을 키워낸 주인공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남는 게 있어요? 여기는 네. 가족적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뒷바라지 하시면서 참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해. 손주가 이렇게 힘든 운동하며 보시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마음 아파요. 이준용 선수가 축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처음에는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그거 토요일날 네. 그걸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코치님으로 오신 분이 예. FC 관계자였었어요. 가가지고 한 두 달 있다가 힘 안 하락하더라고 지가. 우리는 하지 예. 말라고 예. 학원은 다 보냈거든요. 지가 힘들어 하라고. 예. 진짜 저녁 7시 시작하는데 7시 20분 도착하면 지원처 운동장 돌아야 되지. 날씨는 춥지 겨울에. 그래 한 두 달 하고는 안 하락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됐다 싶었어. 예. 했는데 그 감독님이 꼭 부르니까 5학년 올라갈 그 시기에 네. 그래가 갔어. 또 다시 가가지고는 가고 있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하자 두 번째 갈 때도 지는 안 갈라 하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저것 말을 자꾸 설득을 시키니까 진영아 그러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취미로 해라. 다시 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됐어요. 너무 저기 힘들게 뛰고 지금 부상도 와가지고 저래가 병원에서는 자꾸 쉬락하고 네. 아 그래도 손주가 이제 프로 갔을 때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요. 기쁜데 네. 일찍 이야기해주고 일찍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좋았는데 네. 지금 보세요 마음이 안 좋아. 이준용 선수가 잘하니까 잘할 거예요. 욕심이 있었어 그래. 네, 남한테 맞아요. 지는 걸 싫어해. 공부를 해도 남한테 지는 걸 억수로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진용 선수가 프로 가니까 언니 오빠들이 뭐 이진용 선수 엄청 좋은 팬이라고 막 이제 팬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팬분들이 저렇게 갖고 와 네. 저를 붙여달라고 갖고 오는데 지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그렇다고. 아, 손주가 약간 좀 수줍음이 많네요. 예, 운동장 밖에서는 예. 엄청 열이야. 아. 열인데 운동장 안에 문다가 막 밖에. 아, 이진용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요거 새싹 두루치기 하나면 밥 두 그릇씩 먹는다고. 예, 밥 두 그릇씩 먹고 저녁으로 또 안주로씩이나 놓으면 우리 집은 낮이라서 그랬더니 맥주 한 잔 드리고 싶은데 수제 맥주인데. 그러게 아시죠? 저도 이거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이 그렇게 땡기는데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수제 맥주 맛있거든요. 예. 막 팬들이 와서 많이 먹고 가나요? 저는 그 방송 한번 타고 나서는 많이 오시야.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손님들이 대구 FC 26분 이전에는 알아도 예. 우리가 관계 없는 대로 저는 하나도 안 붙이 있으니까 예. 모르잖아요. 예. 뭐 어떤 좀 모르고 왔다가 밥 잡수고 가시면서 이진용이가 뭐 친척이라 얘기를 묻거든요. 네. 내한테는 막 시간만 있으면 오는데 옷에는 좀 못하여서 엄마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네. 안 찍어줄 수도 없고 사인 해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 방송이 저희 방송이었어요. 그날부터 오시는데요. 네. 부담스럽고요. 이진용 선수가 어디까지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동국처럼. 아 이동국. 그냥 딱 뭐 놀모델이 대표는 안 되더라도 네. 딱 그렇게만 해주면 딱 10년에서 이게 15년 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다른 걱정이 있습니까? 몸을 안 돌보고 저래 하니까 좀 다치잖아요. 조금 다치는 거 한 번 매주 전에 조금 다쳤는데 시작했는데 네.
들어가서 조금씩 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쪽 다리 또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파가 나쁘다 소리하네 학교 때도. 근데 제가 그 축구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어가 내만 잘한 거래. 다른 건 잘 그래. 집 고등학교 숙소 가기 전까지 다 기하고 중학교 때는 집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침에 저거 이모가 태워주고 오후에 또 훈련 끝나면 집에 데리고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가 할머니 PC방에 한 시간만 해도 안 된다. 니는 그런 아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축구 선수 할 수 없다. 아유, 어머님이 거의 그냥 이진용 선수를 진짜 다 키우셨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뭐든 인터뷰하고 하면 할머니고 이모고 했는데 고생 이모 말은 뺐어요. 저 엄마가 맨날 하잖아요. 나는 3등이야. 운동장 들어가면 아주 신나게 뛰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면 뛰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간 동계 때 안락하더라고. 꽃에다가 안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정식으로 정세가 돼가 내한테 할머니 내 누구 코치님한테 먼저 이야기 연락하려고 하다가 내가 할머니한테 먼저 인원한다. 하면서는 축구를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독님한테 지 몰래 전화를 딱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를 해본다 하더라고요. 진영이한테는 할머니한테 전화 왔도록 해서 말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해두고 이야기 한 40분 했다 하면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할머니 우리 감독님 정말 많이 주시더라. 그래서 그 감독님이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하락하더라 하면서 그거부터는 구축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대구 팬들이 되게 많이 보실 거거든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내가 진영이한테도 팬 관리 잘하라고 뭐 인사도 잘하고 뭐 근데 뭐 문자도 하면 잘 하고 막 진짜 팬분들은 진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진영이 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접하고 있는데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이, 우리가 감사하지 뭐. 멍게 오셨는데. 아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구의 희망이자 대구의 새싹 이진용 선수가 어떻게 컸고 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축구인의 밥상, 우리는 또 다른 밥상을 향해 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